자, 오늘은 여름 별미 황가오리. 가운데는 회고요. 예. 가오리에. 그리고 이제 찜용. 예.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네이버 쇼핑 그 미진수산 싱싱 제철 그 해산물. 예. 예, 이런 곳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약 6만 3천원 좀 안 돼. 6만 2,700원인가? 예. 그 금액에 제가 구매를 했고, 구매처는 제가 따로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회 빛깔 보세요. 요거를 좀 까만 접시에 이쁘게 담아보겠습니다. 자, 찌고 있고요. 요거 찜만 따로 구매할 수도 있고 회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애만 따로 구매는 안 돼요. 뭐 찜 하나, 애 하나, 뭐 회 하나, 애 하나는 구매가 가능한데. 예. 야, 좀 맛있게 좀 잘 익고 있습니다. 야, 좀 황가오리 회. 황가오리 애. 황가오리 찜. 야, 이렇게 해서 황가오리 환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 자,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아, 여름 별미 중에 하나인, 사실 이제 6월부터가 이제 제철이고, 살짝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이 여름철에 뼈가 부드러워서 굉장히 맛있는 이 황가오리 회, 그리고 이 황가오리 찜, 그리고 이제 신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황가오리 애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제가 이제 와이프랑 있으면서 영화를, 이제 자산오보라는 영화를 보다가 거기서 이 가오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메 어찌스카이, 오늘 홍어는 못 잡았고 이건 가오리인데요. 맛은 홍어밭이 안 싫어. 홍어는 코가 뾰족하고 가오리는 코가 넓적하고 빛깔도 좀 다른데요. 둘 다 비슷한 것이 많아라. 둘 다 내가 두 개여라. 그래갖고 그 만만하면 홍어 X라는 말이 나오지라.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또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네이버 쇼핑을 찾아보니까 판매하는 또 판매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찾은 식감이 굉장히 훌륭한, 네, 황가오리 회. 자, 딱 착 붙어요 그냥. 야, 요거는 생긴 게 이제 홍어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전혀 홍어 맛이랑 전혀, 네, 삭힌 홍어랑 전혀 다릅니다. 네, 암모니아 향 이런 거 일절 단 하나도 없고요. 제가 맨날 홍기꾼 홍기꾼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아, 또 사기친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정말 잘 지은 회입니다. 네.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야옹. 아, 오늘 장수 막걸리. 수화사. 아. 아우야. 보내준 곳은 뼈 없이 이렇게 살만 이렇게 떠서 보내주셨네요. 벌써 지금 뼈가 조금 억세지나? 아직 아닐 텐데. 다음 고소함의 끝판왕. 예. 와, 이렇게 큰 덩어리 하나. 오우.
와, 부들부들한 게 진짜 죽여줍니다. 자. 모양 좀 이뻐 보이려고 저 통으로 또 갖다 놨는데, 웬만하면 좀 잘라서 드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아. 기름소금만 싹 찍어서. 아유, 그냥 버터 녹아내리시더니 쫙 고소하게 퍼집니다. 다음은, 아유, 날개살로 만든 찜. 우야, 간장에다가 다. 찜을 좀 오래 쪄야 되나 본데? 찜이 조금 덜 쪄져가지고요. 찜은 좀만 더 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 회. 자. 아유, 자자. 아우야. 아. 이거는 이제 삭힌 홍어나 이런 것처럼 특유의 그 짭짤한 맛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뵐 수 있는 이 초장. 요런 게 또, 아니면 이게 뭐, 된장. 그런 것과 굉장히 또 잘 어울립니다.
아이고야. 막걸리 간만에 먹으니까 또 맛있네. 너무 맛있어 진짜. 찰지고. 이거 기회 되시면 진짜 꼭 한번 여러분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얘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크게 자르면 조금 살짝 느끼할 수 있어요. 근데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부드럽고 진짜 맛있습니다. 고소하면서. 회랑 얘는 다 먹었고, 찐맘 좀 더 익혀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찜을 더 쪼았습니다. 예. 자. 아우, 이거지. 야, 보들보들한 게. 아. 요거는 재료 자체를 좀 신선한 걸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홍어찜에서 와한 그 암모니아 향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부드럽고 찰진 살. 네.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이렇게 뼈까지 잘 씹혀야 돼요. 그래야 잘 익은 거예요. 아, 뜨거. 아유, 찜도 기가 막힙니다, 진짜. 홍어나 가오리는 뼈가 이렇게 연골이라서 열을 이렇게 좀 가하면은 뼈도 부들부들하게 잘 씹혀요. 자, 살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딱 이렇게 잘 찢깁니다. 네. 야. 아자. 아, 잘 익은 거는 야, 뼈. 이거 살이 또 잘 발라지고
뼈 씹는 게 싫으시면 이렇게 살만 해가지고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네. 아우, 훌륭해요. 아유, 사사. 아. 아, 오늘 황가오리 여름 가기 전에 진짜 꼭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드셔보시라고 진짜 추천할 만한 아, 그런 맛있는 음식이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야흐로 또 휴가철입니다. 여러분들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알차게 잘 다녀오시고 웃을 일만 가득한 그런 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